국내 최대 규모의 기독교 영화제 제8회 KCFF가 힘차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KCFF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장으로 마련됐는데요. 첫날부터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개막식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8회 한국기독교영화제 KCFF가 열린 서울 코엑스 현장. 기대 가득한 표정의 관객들이 하나둘씩 영화관으로 들어섭니다. 저도 처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영화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2016년 단편 기독교 영화제로 출발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기독교 영화제로 성장한 KCFF. 올해는 많은 대중들이 찾는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열렸습니다. 24일 개막식에선 국내에서 최초 상영된 기독교 영화 더 사운드 오브 호프가 스크린 위에 올랐고 김상철 감독의 다큐멘터리 아버지의 마음이 폐막작으로 상영되는 등 모두 5편의 초청작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첫날부터 많은 기독영화 관계자들과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참석자들은 사흘간 은혜로운 영화 축제가 되길 소망하며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일반 세상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기독교 영화를 통해서 해답을 찾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제는 매회마다 국내 유일의 기독영화 공모전을 진행하며 기독영화계 인재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주제로 진행된 올해 공모전엔 총 7편의 후보작이 선정됐고 대상 수상자에겐 할리우드 영화 제작 과정을 1대1로 배울 수 있는 멘토링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영화제가 이렇게 커지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재 양성의 길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영화제가 굉장히 영화들이 좀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일반인들과의 소통의 장이 열리지 않았는가. 이 밖에 영화제 현장에선 무비존과 플레이존, 또 포토존과 행복 비전 마켓 등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페스티벌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또 폐막식이 열리는 26일엔 국내외 유명 영화인들과 함께하는 영화인의 세미나와 레드카펫, 대망의 시상식이 진행되며 주관 방송사인 구TV에 김명전 대표이사가 직접 시상에 나서 상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